주 말복도 지나고 이제 주 비실하게 생명력에 눈의 차이가 느껴져서 가을이 오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닿는 이 아이스 사랑 살롱 마켓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힐링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 음악회는 음악회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저희 가곡 카페 아이스 사랑이 1년에 한 번 가는 회원들을 위한 정기 모임의 시간입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편안한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운 얼굴을 좀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가곡 아리수 사랑에 대해서 잠시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곡 감상실 아리수 사랑은 해마다 1월이 되면 새해를 맞는 신년 음악회로 아리수 가곡제를 2회째 이어오고 있고요. 매년 1월에도 제7회 아리수 가곡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가곡 애호가를 중심으로 작곡가, 시인, 성악가, 주의자, 피아니스트 등 많은 분들이 한국 가곡을 외쳐하는 동호인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인 이 살롱마켓은 노래로 사회지에 이어지면서 회원과 서로 노래도 나누고 대화를 함께 나누는 그런 편안한 카페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음악회 진행은 1부 음악회, 그리고 2부 회원 소개와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고요. 그리고 3부 식사 및 대화로 진행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저희 이 장소가 조금 앉아 계신 분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1부, 2부 구분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화장실에 가시고 싶은 분은 출입문 밖으로 나가시면 2층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 아데소는 이태리어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인데 이곳의 그 오너셰프이신 바리톤 이재준님이 이태리에서 오페라 활동을 하시다가 귀국하신 후에 직접 운영을 하시는 방언의 마트 명소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따가 2부 끝나고 여러분들 식사를 나누실 때 한 테이블에 같이 앉으신 분들하고 같이 정답 나누시면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제가 지금 테이블마다 놓여진 프로그램에 맨 뒤쪽에 오늘 음악회 진행이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 가운데 악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살롱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테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이야기 저희 카페에 또 회원이시기도 한 최종혁 작곡가님 작곡을 하셔서 작년에도 참석하셨는데 오늘 노래는 혹시 들어보시면요. 친구 이야기로 오늘 행사 음악회를 열겠고요. 중간에 함께 부르는 노래가 두 번, 세 번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까지 맨 처음에 무대를 열어주시는 부산주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 노래를 열어주시고 제가 별 소개 없이 두 번째 다음 게 부르는 노래 때까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